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떠한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 산업이 많은데 일단 그중에서는 반도체 IT를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이 출발하는 수급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한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 쪽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 전공정과 후공정 중에 이제 저는 전공정 쪽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PSK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PSK는 드라이스트립이라 그래서 감광액 제거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 장비에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0%라고 보면 약 40% 정도를 바로 이 PSK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램 리서치라고 하는 기업이 독점하던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 PSK의 점유율이 급수적으로 지금 올라간 상황.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은 천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상황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 레초 공정 쪽에 이제 시장 진입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지금 경쟁사 두 곳이 서로 특허 소송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PSK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PSK 그룹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PSK와 또 이제 PSK 홀딩스 다른 회사가 아니고요. 같은 회사인데 PSK는 전공정 쪽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SK 홀딩스는 후공정, 그러니까 즉 HBM 관련주로 이제 묶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PSK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르게 볼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두 번째 종목으로는 방산 쪽도 이번 주의 흐름을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현대로템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재작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던 이유는 바로 폴란드 K2 전차 수출이잖아요. 일단 이 폴란드 K2 전차 수출로 인해서 기존에 레일 솔루션과 비슷한 매출 비중을 확보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현대로템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선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과는 달리 전문적인 방산 기업으로 보기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레일 솔루션의 이제 매출 비중보다 방산의 매출 비중이 다소 이제 적었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이 방산의 매출 비중이 올라오다 보니 전체 매출에서 레일 솔루션과 방산의 매출이 지금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늦었지만 후발주자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제 퍼센테이지가 남아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방산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운 이야기이긴 하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돌아본다라고 하면 수은법 개정 을 통해서 더 많은 금액을 한 번에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증시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다수의 방산주들의 공통점이 요새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방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우주 개발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현대로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해서 우주 개발 사업에도 이제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방산 플러스 우주 산업 플러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현대로템도 이번 주에 꼭 봐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방산주들의 실적이 작년 한 해 굉장히 좋았고 또 올 한 해에도 지금 폴란드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폴란드가 없다 하더라도 루마니아라든지 혹은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중동 쪽에서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실적에 대한 불안감 혹은 부담감이 굉장히 적은 산업과 적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단점은 다소 이 주가의 움직임이 좀 무겁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조금은 더 유리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현대 로템 방산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정학적 그리고 수은법에 대한 기대감,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언급해 주셨고, 다만 조금 느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또 다른 종목이 있을까?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 기대 종목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조금은 변동성을 더 공격적으로 줄 수 있는 섹터에서 하나를 골라왔는데요.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3일제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일제약이 최근에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골관절염 치료제인 로어시비빈트가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 제품에 대한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제 3일제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골관절염 치료제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코오롱티슈진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오롱티슈진도 사실 이 골관절염 치료제를 갖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시가총액이 3주에 육박을 했었는데, 이 3일제약 또한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어떤 관심이라든지 수급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도 치료제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 140조의 이제 시장이 있죠. 바로 이제 이 무알코올성 이제 지방간 시장 이 업황에서 치료제에 대한 부분 최초 승인을 좀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3일제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혹은 보여주려고 하는 모멘텀 대비 벌어들이는 실적이 적기 때문인데, 이 3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 실적을 내는 제품은 황반변성 저만 매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은 여전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이 좀 기대되는 부분에서 골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이제 나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관심 있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일제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비만 당뇨 치료제와 혹은 비만 당뇨 치료제가 아닌 섹터. 일단 비만 당뇨 쪽에서는 한미그룹주가 어찌됐든 본업보다는 여러 가지 대외 이벤트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미그룹주 외에 뭐 펩트론이라든지 동아에스티아 같은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비만 당뇨 외 쪽에서 이제 기술력을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유한양에 레오켄바이오, 삼천당제야 이쪽 기업들이 있지만, 이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 기업은 이젠 보유자의 영역 혹은 매매를 어느 정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영역으로 좀 들어갔다라는 저는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3일제약처럼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좀 적고 시세가 덜 난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지금은 더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3일제약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제약바이오즈 말씀해 주셨고, 비만과 당뇨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아닌 종목으로 나누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종목도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마지막으로는 항공주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항공주 쪽에서는 진에어라고 하는 LCC, 저가형 항공사 쪽이 최근에 이제 주가의 탄력성이 좋은데요. 결국 포인트는 이겁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관광 수요. 그리고 이제 진에어가 지난 3년 동안 동남아시아 노선을 줄이면서 확보한 노선이 바로 일본 노선이었는데, 뭐 미래를 보고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 어떤 전략이 지금 시기와 굉장히 잘 맞물리면서 다른 여타 LCC 기업들보다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팩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결국 LCC 통합 기대감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LCC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선봉장을 설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진에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 LCC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처럼 실적이라든지 통합을 기대하면서 보는 기업도 있고, 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형항공사에서 항공화물 쪽에 대한 수주를 좀 땄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그리고 높은 유가의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는 쪽은 저는 이 LCC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투자의 포인트를 좀 확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항공주가 좋다라는 것은 여행객들에 대한 수요가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호텔, 관광, 카지노 이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지 종목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PSK부터 현대로템, 3일제약, 진해역까지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적 시즌에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